2010년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표적인 제가 케이스로 분류를 한 거죠. 중력장 운동과 똑같은 케이스인데 문제에서 비틀어 나오는 빗면 문제입니다. 빗면이라는 게 중력에서 사선으로 삐딱하게 놓여 있는 면이죠. 그럼 여기는 중력뿐만 아니라 면과 부딪혀서 생기는 수지강력이 작용합니다. 수지강력은 그냥 그쪽 방향으로 땅속으로 파고들지 말라고 막는 정도로만 소극적으로 작용하는 힘이죠. 자, 여튼 이러면 빗면의 아랫방향으로만 힘이 남을 겁니다. 그쪽의 힘은 G 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이 됩니다. 그러면 G 말고 G 사인 세타라고 줄어든 형태로 중력이 작용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빗면을 그냥 지금 P가 있는 곳이 제일 꼭대기, 뭐 O가 있는 그게 제일 낮은 곳. 그래서 빗면을 생각하지 말고 또 하나의 중력장이라 생각하면은 그냥 아주 깔끔하게 형성이 흐름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빗면 문제인데 변형된 유사 중력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빗면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빗면 유사 중력장. 유사 중력장은 G 프라임을 G 사인 세타로 한다라고 정리에 들어가면 될 거고요. 빗면 말고 평행 판축전기 속에 들어가 있는 전하도 마찬가지고 가속도 운동하는 버스 속도 전부 다 가속도가 일정한데 그 크기와 방향이 일반 중력장과 좀 다를 뿐이라고만 설정하면 중력장 운동의 일종입니다.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자, 그러면 이 속에서 포물선 운동한다. 그러면 대각선 투사, 중력장 운동이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해서 대각선으로 날아간다. 대각선 투사에 해당합니다. 근데 서로를 향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두 물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서로 마주 보는 방향으로 초속도가 설정이 되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가속도, 그 다음에 속도가 나와 있고 속도의 크기는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가 나왔죠. 수평 방향으로 2D. 그죠?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 이제 빗면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하면 되겠죠. 수직 방향으로 D. 그래서 초기 출발할 때 위치를 줬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동시에 만난다라고 만나는 지점, 나중 위치가 나올 건데 만나게 된다면 그렇게 나오겠죠. 충돌한다 나왔으니. 그다음에 동시에 던졌다. 출발하는 위치가 떨어져 있지만 동시에 출발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충돌한다. 되겠죠. 네. 충돌한다라고 되면 최종 위치와 그 순간의 시각이 같다. 그렇다면은 똑같은 시간 동안 운동을 했고 마지막에 서로 만나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던지는 것과 서로 만난다는 것은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럼 그 위치가 어디로 가겠느냐? 뭐 그런 것들을 보라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최종 위치는 수평 방향으로 D만큼, A도 B도 뭐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거리를 달렸으니까 당연히 수평 방향 D라는 말 속에 서로 이동하는 시간이 똑같. 큰 상황에서 똑같은 거리를 갔으니까 아, 속력도 똑같겠구나. 뭐 이런 흐름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흐름입니다. 자, 이게 조건입니다. 그럼 이거는 중력장 운동과 달라진 바는 없고 다만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D라는 말 때문에 얘들이 X 방향의 이동 거리가 같다. 그래서 X 방향의 초속도가 같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넘어가면 X 방향은 둘다 똑같은 각도로 비틀어져 있으니까 원래 초속도도 같다. 까지도 추론해낼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 수평 방향 D라는 지점에서 서로 충돌한다. 이게 핵심 코드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뭘 물어보느냐? 그죠? 당연히 그걸 해석한 순간 초속도의 서로의 비교. 그 다음에 마지막 속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한 놈은 증가하고 한 놈은 감소니까 당연히 증가하기 더 크겠죠. 이상한 얘기죠. 너무 심플한 거고 그 마지막 지점은 어느 위치겠는가? 위치가. 이것도 되게 간단한 거죠. 2분의 d다라는 게 값을 구하라가 아니라 잘 보니까 그 가운데 점선상에서 만난다? 빗면인데 얘들이 삐뚤어져서 움직이는 건데 중력장 운동을 하는 건데 이럴 수 있는가? 근데 하나의 코드가 숨어 있습니다. 아무도 수험생들은 고민 안 하고 지나갔을 수 있는데 이게 빗면의 각도가 안 나와 있습니다. 빗면의 각도가 모양은 이렇게 나오는데 0도다라고 하면은 살짝 고민해야 되죠. 빗면이 아니라 그건 수평면입니다. 수평면은 움직일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거고, 그게 수평면이 아니다라는 근거로 포물선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수평면이라면 직선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h가 2분의 d 점선상에 수평면으로 가서 딱 만나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만 되면 니은디귿은 너무 쉬운 얘기죠. 자, 패턴이 보입니까? 또 역시 문제풀이 해부도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여기서 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패턴, 문제 많이 등장하는 게 빗면입니다. 빗면이라는 거는 이렇게 평평한 판이 중력 방향, 여기서는 수직 방향, 중력에 대해서 옆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력이 작용하면서 수직 항력이 동시에 작용하는데 그 결과가 수직 항력은 이 빗면을 파고 들어가는 방향의 힘만 없애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물체가 받는 힘은 빗면의 이 연직 방향 말고 빗면의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의 일부만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말이 복잡해졌는데 빗면이라는 것은 이 빗면 이 전체를 이쪽이 위쪽, 이쪽이 아래쪽으로 보면 또 하나의 중력장 운동과 같은 그런 설정입니다. 중력이 이쪽 방향이라면 이거의 사인 성분, 코사인 성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 사인 성분은 중력이 아랫방향이 되겠죠. 코사인 성분은 이제 수직 방향이 되고 그래서 G사인 세타 여기는 G사인 알파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요 각이 알파라고 한다면 G사인 알파로 바뀐 또 다른 G 프라임이 작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해부도에 보면 빗면 위에서 움직인다. 그 각도가 알파라고 한다면 또 다른 유사 중력장이다 라고 하는 이 설정. G 프라임은 G 사인 알파다라고 하는 이 설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빗면 해봐야 G 프라임, G 사인 알파라는 또 다른 중력장 운동이구나라고만 하면 여기서는 중력장 중에서 하나는 대각선 위, 하나는 대각선 아래라고 돼 있으니까 또 수식으로 가거나 그래프로 가거나 그래프가 하나는 위 아래 돼 있지만 G는 똑같고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초속도만 플러스 마이너스로 다르고 둘다 똑같은 중력 가속도라면 G 프라임으로 나란한 평행한 그래프가 나온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에 해당하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건 빗면이네, 유사 중력장이네라고 돼 있고 그렇다면 그죠? 포물선이라는 걸 발견을 해야 됩니다. 빗면인데 알파가 0이 아니라는 얘기를 없었어요. 그러면 대각선을 던지면 둘 중에 하나죠. 그냥 이 빗면이라고 돼 있지만 수평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정말로 G 사인 알파라고 돼 있어 기울어져 있는 면이냐라고 돼 있는데 문제에서 뭐 때문에? 포물선 운동한다 이 말이 없으면은 절대 그 설정이 안 나옵니다. 포물선 커브를 그리니까 얘들은 아랫방향 중력 가속도가 있는 그런 상태구나가 되지 만약에 그냥 놔두면 직선으로 이 점선 위만 쫙 달려서 직선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요? 알파가 제로라면. 자, 그래서 빗면에서 포물선 운동이구나라고 돼 있고 그러면 대각선 투사에 해당하는 거구나. 그럼 여기 세타를 한다면 이 B로 세타, A로 세타 각도로 하나는 위, 하나는 아래로 던졌다. 대각선 위, 대각선 아래다. 그 다음에 주어진 정보가 저번에 추출한 데처럼 ED와 D. X 방향은 ED 떨어져 있고 Y 방향은 D가 떨어져 있는데 충돌한 위치가 D만큼 딱 가운데네 라고 되어 있고 그럼 Y는 원래는 2분의 D여야 되겠죠. 딱 직접선이라면 그보다 약간 아래에 있겠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동시에 던졌죠? 네. 동시에 던져.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충돌. 충돌이라는 거는 뭐라고 정의했어요? 같은 순간에 같은 위치에 있다. 그렇다면 동시에 던져서 동시에 충돌하니까 얘들은 이동한 시간이 같다. 운동하는 시간이 같다. 그렇다면 동시에 던져서 충돌했다 해서 운동하는 시간이 같다가 됐고 대각선 투사라는 거는 X방향은 등속도 운동이고 Y방향은 하나는 연직 상반, 연직 하방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V가 주어진다면 T는 G분의 V0 최고점, H는 2분의 1 G, G분의 V0의 제곱 뭐 이렇게 돼 있고 이 그래프는 이렇게 X방향은 둘다 똑같은 형태로 가고 하나는 위, 하나는 아래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아래, 그 다음에 위, 아래 뭐 이렇게 해서 아래쪽 하나 더 있는 그런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자, 어쨌든 시간이 같아요. 그러면 오른쪽, 왼쪽만 다르지 이동한 거리가 둘다 똑같으니까 속력도 같겠네. 그 다음에 이건 x 성분이 똑같은데 각도가 똑같으니까 x 성분, y 성분도 똑같고 삼각형, 직각삼각형에서 한 변이 똑같아지면 나머지 변이 같아진다. 그래서 vx도 같고 vy도 같고 최종적으로 v가 서로 같다. 그래서 이두 물체는 초속도가 똑같다. 초속도의 x 성분이 같다 해서 초속도의 y 성분도 같고 초속도의 그 크기가 전부 다 같다가 설정이 되겠죠.
그러면 x는 계속 일정하게 되니까 x는 어느 순간이건 똑같고 y는 a는 점점 줄어서 밑으로 가고 b는 점점 커지면서 밑으로 간다가 되겠지요. 그래서 질문을 보면 던진 순간의 속력은 서로 같다. 그죠? 속력은 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Q점은요. 원래는 센터가 아니라 딱 가운데 직선으로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약간 밑으로 처지니까 A는 밑으로 처지고 B도 밑으로 처지죠. 그럼 속력은 A는 점점점점 최고점에 도착하게 0, Y 방향.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데 이건 어쨌든가 점점점점 내려오는 이런 상태일 거고. 그죠? B는 네. 점점 더 커지는 이런 상태일 거니까 서로 같지 않을 겁니다. 하나는 커지고 하나 작아지겠죠. 그 다음에 만나는 그 지점은 2분의 D가 아니라 약간 더 밑에다 해서 더 작을 거다. 이게 너무 쉬웠던 거죠. 자, 빗면에서 G사인 성분, G 코사인 성분에서 G사인 성분만 가지고 G가 아닌 G사인 성분, 바뀐 형태로 간다. 가드레일이 있다면 그 가드레일의 수평 성분으로 그냥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케이스가 이렇게 세 개. 버스 속, 그 다음에 평행판 측정기. 그리고 빗면 요세 가지가 있다를 설명했고 그럼 여기선 그림을 이 빗면을 우리가 중력장으로 생각을 하면 아래 방향이 G'로 그냥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대각선 위, 대각선 아래 알파라는 각이다. 알파 여기 세타겠죠. 뭐 세타 알파 둘다 똑같은데 요걸 세타라고 뒀으니까 요 각을 알파라고 제가 설정한 겁니다. 기호가 약간씩 바뀌긴 하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운동은 기본적으로 VT 그래프만 잘 그려봐도 요 X, Y 두개 합친 게 2D고 Y 방향에 이동한 게 D다. 뭐 이런 것들도 값이 나오고 정확하게 떨어지기는 할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네, 포물선 운동이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래서 포물선이 아니라면 직선 운동을 하니까 여기 센터에서 딱 만나니까 2대 1. 그러니까 Y 방향으로는 2분의 D 지점에서 만날 건데 그거보다 약간 아래에서 만난다. 그럼 제일 어려운 추론은 던진 순간의 속력이 서로 같은지를 찾아내 보는 것. 시간과 거리를 따로따로 설정해 보고, 닮은 꼴이라는 것도 따로 한번 설정해 봐야 문제가 풀리는 거죠. 까다롭지만, 그래도 설정이 아주 멋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됐죠? 다음 문제 갑니다.